안녕하세요. 아꿈선 초등 3분과 유종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단원 혼합물의 분리를 정리를 같이 해볼까 해요.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혼합물.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로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혼합물의 예로는 우리가 자주 먹는 김밥, 팥빙수,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간식 등이 있겠어요. 이러한 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그린 구슬들을 보세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구슬의 혼합물에서 팔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슬들을 분리하고 분리된 구슬을 팔찌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봐요. 콩, 팥, 좁쌀. 이 세 가지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했죠? 맞아요. 채예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혼합물의 분리는 채를 사용하면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콩, 팥, 좁쌀 세 가지 종류의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채는 서로 다른 채는 두 개를 활용해야 돼요. 이번에는 플라스틱 구슬과 철 구슬을 분리해 볼까요? 벌써 말이 나왔네요. 맞아요. 자석이에요. 자석을 혼합물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구슬이 붙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모래는 어떻게 분리했죠? 네,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름장치. 기름이 아니고 거름장치. 두 번째는 맞아요. 증발장치가 있었어요. 증발장치. 거름장치는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했고요. 증발장치는 가열하면서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소금과 모래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먼저 거름장치로 소금물과 모래를 분리했고 또 소금물에서 가열을 한 다음 소금과 물을 분리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처럼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들을 다시 물질들로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럼 안녕!